이제 임플란트의 수명에 관계된 요소로서 잇몸의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면역학을 잘안 것도 아닌데 면역력을 거론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염증의 원인이 지대주와 피스츠 간의 결합 구조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피스츠의 고정력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잇몸 자체가 염증이 잘 생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잇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염은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잇몸 자체가 염증이 잘 생긴다는 것이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도 전반적인 것과 국소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것으로서 임플란트에서는 치주막 인대가 없어서 혈류량이 자연치보다 부족해서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도 있는데, 맞긴 하지만 어차피 모든 임플란트에 공통된 요소이고 또 구조적인 것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는 잇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나 병력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은 치료가 되거나 관리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치료도 안 되면서 잇몸의 염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천적으로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백혈구 중에 그 수가 가장 많은 중성 백혈구는 잇몸으로 병균이 침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처리하는 백혈구인데 선천적으로 출동 시스템이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니 잇몸의 염증이 즉 치은염이 쉽게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주 염증이 생기다 보면 자연치라면 만성치주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치주염과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은 다 치주염 증상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석도 없고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나이에 비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강내 전반적으로 치주염 증상이 심한 환자라면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라고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염으로 번지겠죠. 따라서 이런 원인에 따른 치주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라면 잇몸 염증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잇몸 염증도 주염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못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더 원인에 비해서 늦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하지만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소적인 요소로서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잇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을 자리에 치불 자리가 부착 치은이냐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착 치은은 염증이 덜 생기기 때문인데, 심지어 점막 상태라면 염증이 훨씬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치은의 길이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생물학적 폭경과 관계가 있어서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이 임플란트 잇몸이고 오른쪽이
오른쪽이 자연체의 잇몸입니다. 자연체의 건강한 잇몸은 시원혈구 아래로 상아질 혹은 뿌리의 배각질에 부착 상피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배각질에 결제 조직이 치은섬유에서 단단히 박음질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리치은, 프리진저바가 거의 없어서 음식물이 잘 끼지 않고 병원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부착 상피와 결제 조직이 단단하게 버티면서 치주로 염증이 퍼지지 않게 기계적으로 막아줍니다. 즉, 염증에 대한 일종의 완충력을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둘을 합쳐서 생물학적 복경 혹은 버퍼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임플란트 잇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심게 되면 잇몸의 상피층이 필수적 상단까지 형성이 되어 길다란 치은 포켓이 생기므로 경사진 지대적 흡부가 잇몸을 압박해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복경이 없으므로 자연체보다 염증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잇몸의 길이가 길면 포켓의 길이도 길어지니까 음식물이나 지태를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불리해지겠죠. 하지만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수술 방법을 바꿔주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상피층에 줄여줄 수 있다면 포켓의 길이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결제 조직과 맞닿는 부분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티타늄 금속에 치은섬유가 앵커가 되지는 않아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자연치보단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 구간에서 버프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잇몸의 길이가 길다면 버프존을 길이도 더 얻을 수가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잇몸의 길이가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또 너무 짧은 것도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수술 방식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